학생들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애들이 알아서 열심히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다만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아이가 되게 싫어하는데 억지로 그렇게 하시다 보면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해야 적극적으로 하는 중2 아들 계속 같이 해줘야 하나요? 예를 들면 같이 영어 리스닝도 풀고 국어 문학도 같이 풀고 토론하듯 해석하고 수학도 바로바로 채점해줘야 해요. 언제까지 해야 할까? 근데 여기서 어머니께서 같이 해주시는 게 저는 어머니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은 해주실 수 있는 데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숙제 대신해달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뭔가 토론하듯이 같이 해석하고 이런 부분도 저는 되게 좋다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고등학교를 기숙사 학교를 갔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어머니가 공부를 완전히 다 같이 한 건 아니지만 옆에 항상 계셔주시면서 채점 같은 거 도와주셨고 틀린 문제 복습할 때 제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어머니께서 그걸 알아서 설명해 주신 게 아니라 같이 공부하듯이 이게 왜 틀렸는지 이게 왜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분석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해주실 수 있다면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고생스러우시긴 할 텐데 행복한 고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사실은 봐주고 싶어도 애들이 거부해가지고 아예 못 보게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거거든요.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행복한 고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그래도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비 고등부로서 반드시 공부하는 과목은 뭘까요? 국영수, 사과 어느 정도로 준비하고 올라가야 고등 대신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기준치로 가장 삼기 좋은 게 뭐냐면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풀려보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좀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해도 되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국영수에 대해서는 모의고사 봐서 안정적인 1등급 나올 수 있는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켜주시고 고1 모의고사 만약에 안정적인 1등급 안 나온다 그럼 고1 거 집중하셔서 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 문제 고민해서 푸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고민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풀 때까지 계속 고민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시간을 너무 낭비하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해설지는 언제 보는 게 좋을까요? 했는데 네, 좋은 질문이세요. 너무 하염없이 마냥 계속 잡고만 있으면 비효율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적당한 선을 또 찾아주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시간 기준으로 일단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한 문제당 최소 10분은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한 30분 혹은 그 이상 1시간까지도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뭐 하루 종일 한 문제만 잡고 있고 이런 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준을 뭘로 잡으신 게 좋냐면 그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시도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시도해본 것이 전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단순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간단한 막 한 줄짜리 문제 같은 경우는 1시간 동안 고민하고 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냥 방법 자체를 도저히 떠올릴 수 없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했을 때도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해설지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딸이 중2입니다. 성적은 최상위이지만 본인이 문과인지 이과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공부할 때 편한 과목이 수학, 과학이지만 좋아하진 않는다고 하고요.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목표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성적 최상이면 저는 특목고, 자사고 이런 거 가는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변에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 있을 때 같이 또 자극받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고 문과, 이과 정하는 거는 지금은 일단 좀 더 편하게 생각해보시고 같이 서점 같은 거 가서 관심 분야 있는지 이런 거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책 많이 읽다 보면 좀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좀 보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탐구 과목 공부하다 보면 사회랑 과학 중에 좀 더 잘 맞는 과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또 기준점으로 삼으셔도 됩니다. 중3 학원도 안 가고 집에서 인강 도움도 없이 교재로만 수상화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둬도 될까요? 말씀드리면은 저는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그냥 혼자서 책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강도 사실은 보조수단이에요. 혼자서 이해하기 어려운 거, 책 보고도 이해하기 안 될 때 인강을 보는 게 좋고 생각보다 혼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인강 보면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똑같은 내용 공부하는데도 혼자서 보는 게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조수단이라고 생각하고 혼자 하는데 문제 없으면 놔두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혼자 할 때 잘 하고 있으면 괜찮고요. 만약에 혼자는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3년 내내 독보적으로 전교 1등 했던 친구가 있어요. 문과에서. 그 친구랑 제가 얼마 전에 오랜만에 진짜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놀란 게 저희 기숙사 학교에서 학원을 다닐 수가 없는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인강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인강도 잘 안 보고 혼자 책으로 공부했대요. 인강 거의 안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책으로만 독학해도 전교 1등도 할 수 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네. 했었습니다. 저는 인강을 그러니까 기본으로 모든 과목 다 본다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하다가 혼자는 너무 이해 안 되고 어려운 부분만 골라서 인강 봤었어요. 고2, 초5 숙제 외 공부를 안 해요. 공부하는 습관을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숙제량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고2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학원에 여러 개 다니고 있고 숙제만 해도 시간이 꽉 찬다. 그러면은 숙제만 하는 것도 잘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남는데 숙제밖에 안 하고 있다. 고2는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초5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전 초등학생은 좀 여유 시간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보셨을 때 또래 친구들이 공부하는 시간이랑 비교해서 평균 수준 정도는 하고 있다. 그러면은 괜찮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평균보다 너무 적게 하는 것 같다. 너무 적게 하다 보면 나중에 그거 몸에 길들여져가지고 중학생 돼서 공부 많이 해야 될 때 습관 안 돼서 공부 못하는 친구들 꽤 많거든요. 평균 수준 미달이라고 하면은 좀 뭔가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독려를 해가지고 공부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1인데 아직 대학과 전공을 정하지 못하고 이과 문과 정하지 못한 상태인데 수학 선택 과목과 탐구 선택 과목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두 분이 이과 문과시니까 여쭤봅니다. 전공 선택 못했으면은 일단 학생한테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목도 보고 뭐 하고 싶은지 일단 한번 물어봐 주시고요. 만약에 보고 판단 못했다고 하면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인터넷 강의 같은 것도 들어보면 맛보기 강의도 있고, 아니면은 서점 같이 가시면은 그 책 있잖아요. 책 내용 같이 한번 펴서 좀 빠르게라도 훑어보면서 좀 뭐가 나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과 전공 정하지 못한 것 같은 경우는 저는 아이들한테 어떤 것도 시켜보냐면은 대학교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전공들이 쭈루루룩 나와 있고 클릭해서 들어가면 전공에 대한 설명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이것만 가지고 해결되진 않을 수 있지만은 제가 보면서 뭘 하냐면 아이들한테 관심 가는 거 있으면 표시하고 적어도 이건 절대 아닌 것 같다 싶은 거 있으면 지워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뭔가 방향성이 정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관심 분야 찾는 거에 또 좋은 게 뭐냐면 서점이나 도서관 같이 가셔가지고 너가 여기서 관심 있는 거 한번 책 몇 개 뽑아와봐, 그러니까 이런 거 시켜주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책 같은 경우 보면 제목들이 되게 이제 아이들 혹하게끔만 써놓은 것들이 있는데 아무리 혹하게 써놔도 아이들 전혀 관심 안 가는 책이 있고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시험 기간에 엄마가 옆에 있기를 바래요. 공부를 하다가 사회나 과학 등 확실히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바로 물어볼 수 있는 엄마를 필요로 해요. 저는 뒤에서 쉽게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채점도 바로바로 해주는데 남편은 자기 주도가 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중1이니 1학년까지 도와주는 게 좋지 않겠냐 하면서 도와줬는데 스스로 하게 놔둬야 되나요? 저는 일단 말씀드리면은 아이가 부모님한테 의존하는 거 저 상당히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혼자 하는 것보다 뭔가 같이 하면 훨씬 덜 힘들고요, 실제로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학년 가면 이럴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 그래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도움 필요를 할 때 흔쾌히 기분 좋게 최대한 많이 도와주시고, 고3 될 때까지도 엄마랑 계속 같이 붙어서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좀 힘드셔서 좀 그게 약간 문제긴 했지만 아이의 학습 관점에 있어서는 저는 너무나도 좋다고 생각하고, 어떤 선생님보다도 부모님만큼 저는 훌륭한 그런 선생님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가 원한다고 하면. 네, 그러니까 좀 아까 얘기했듯이 행복한 고민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전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아이가 되게 부모님이랑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부모님이랑 공부하기 좋다 해가지고 억지로 그렇게 하시다 보면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2 딸아이 엄마입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해야 할 공부가 많아지는데 앉아만 있고 공부량이 너무 적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를 풀기만 하고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 정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험 끝나고 보면 문제집에 틀린 문제가 고스란히 정리되지 않은 채 학교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오답을 어떻게 해야지 도와주세요. 풀었던 문제를 지우고 다시 풀어야 할지 문제집을 새로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답변 드리면, 공부 양이 적은 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좀 동기부여랑 학생들의 그런 의지랑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인데요, 학생들이 시험을 한번 잘 보는 경험들을 사실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애들이 시험 한번 잘 보면은 본인들이 그 다음번에도 잘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알아서 열심히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잘 봐보면 좋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 드실 텐데, 공부 양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습관이랑 관련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아이들은 5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해도 힘들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어떤 학생들은 30분만 앉아있어도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엉덩이 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 번에 확 길러지진 않지만 노력을 통해 늘려나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앉아있을 때 집중이 안 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앉아있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도록 하는 것만 해도 반은 성공이라고 보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집중을 너무 못한다고 하면은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도 그거를 그냥 계속 집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조금 짧게 끊어주면서, 만약에 처음에 집중을 만약에 뭐 한 1시간도 하기 어려운 아이다 그러면은 한 30분 하고 10분 쉬고 30분 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길게 시간을 보내는 거, 30분도 집중하기 어렵다 하면은 한 뭐 15분 하고 5분 쉬고 15분 하고 5분 쉬고 이런 식으로 끊어가지고 시켜주시다 보면 아이들이 점점 집중력이 늘어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답 정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공부를 좀 시키고 계신 중이라면은 새로운 문제집을 내줄 시간을 잠깐 멈추고 아 오늘 하루는 새로운 거 하지 말고 그냥 틀린 문제만 다시 풀어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앉아있는데 공부량이 적은 거 아이들 중에서 이런 경우 있거든요. 푸는 속도가 애초에 느린데 그냥 마음가짐이 느긋느긋한 친구들이 가끔
가끔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시면 좋냐면은 뭐 30분 동안 공부하기로 했으면은 30분 말고 한 10분 동안 몇 문제 풀어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미션을 주시면은 아예 좀 긴장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좀 푸는 속도들이 점점 빨라지고 그게 습관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느긋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진 시간에 풀어야 될 양을 정해줘서 그렇게 좀 더 빨리 풀어보게 하는 연습을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